삼성화재 치아보험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너무 많은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럼 삼성화재 덴탈 파트너 치아보험이 왜 이리 인기가 많을까요? 알려주세요.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화재 치아보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10월 30일자로 원래는 마감 짓고 보장이 축소가 되었어야 되는데 2주간 더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2주가 연장이 되는데 한동안 이제 초에 좀 잠잠하다가 지금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소모금. 그래서 13일 오후 6시까지만 이제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는 보철 치료비 200만에서 100만원, 보존 치료비 40만에서 20만원 축소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가 있겠지만 이제 좀 예민하신 분, 그리고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 그리고 치아보험을 꼼꼼히 가입하신 분들은 요거 담보 하나가 정말 크나큰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화재 덴탈 파트너 치아보험요, 이제 기존부터 계속 있었지만 지금 손해보험 업계 유일하게 이제 임플란트 했을 때 보철 치료죠. 200만원 보장이 되고요. 지금 메리츠화재나 아니면 KB나 DB손해보험 아니면은 뭐 이제 기타 손해보험들은 다 100만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보철 치료비가요. 근데 보존 치료비도 이와 연관되게 40만에서 20만원으로 이제 축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화재 이제 덴탈 파트너 치아보험도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일단은 제가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은 치아보험 중복해서 몇 개 가입하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해지하라는 그런 영상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험 테크죠. 보험 테크, 뭐 치테크, 뭐 치아보험 테크죠. 그래서 치아보험 이제 가입하고 두세 개 정도 가입하고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가입하시고 1, 2년 후에 해지하라고 제가 많은 영상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지키되 제대로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아무래도 조사 나왔을 때 아무런 문제 없게끔 하려면은 고지사항은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후에 나중에 보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어저께 밤에 제가 12시인가 1시 정도에 영상을 두 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때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계속 9시인가 10시까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최근에 편집자를 구했거든요. 제가 편집자를 구해서 저는 지금 영상만 계속 찍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편집자한테 넘겨가지고 영상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많이 내려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하루에 예전에는 정말 하루에 한 영상을 올리는데 되게 좀 많이 바쁘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두 개, 하루에 세 개를 올리고 있어요. 1일 1미디어가 아니고 1일 2미디어, 3미디어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요? 다른 분들은 콘텐츠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 시청자님, 구독자님, 그리고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콘텐츠도 정말 많고요. 진짜 하루에 능력이 되면 10개 있으면 10개 다 올리고 싶어요. 저희 편집자님이 정말 뭐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정말 일이 많아서 그만둘 수도 있어서 지금 쉬엄쉬엄 조금씩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 개, 세 개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좀 급여를 많이 올려드려야죠. 네. 저 편집자님, 저 PD님, 저랑 오래 일하실 거죠? 네. 중간에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저랑 평생 가요. Nope. 제가 급여 많이 올려드릴게요. 네. 암튼요. 그래서 일단 할 얘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보험 시장이요. 정말 한 달, 보름, 급격히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맞춰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좋은 보험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보험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려야 되거든요. 뭐 주변에 있던 보험 설계사님들이 제 주변에 있으면 제 정보도 많이 드는데요. 저는 매일같이 그 손해보험 생명보험 30개 회사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이슈 동태파 그리고 이제 뭐 PT 자료 아니면은 뭐 이제 소식지를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피드백 드리고 계속 영상을 올리는데 하루에 두세 개 정말 모자란다는 거예요. 하루에 10개? 다 올릴 수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하루에 뭐 영상을 뭐 많이 올린다고 뭐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꼭 구독 시청해 주시고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바로바로 알람 설정해서 들으셔서 아 엊그저께는 이랬는데 왜 보호망이 이제는 이래?
그거 말 실수한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치아보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3000% 빠졌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삼성화재 덴트파트너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열광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철이나 보존치료비가 200에서 100만원 다 축소가 되고 있는데 삼성화재도 계속 버티다 와 이제 힘들어서 손해율이 너무 높아질까봐 앞으로 이제 두려워서 지금은 판매 많이 되고 좋겠죠. 신기하게 계속 받아들이니까. 근데 앞으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보험금 지급할 그런 민원권이나 손해율을 감안하면 빨리 문을 닫아야겠다. 빨리 방구자. 200에서 100만원, 40에서 20으로 축소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13일까지만 이제 판매가 되고 그 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상품들은 빨리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 보험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치아보험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요. 삼성화재 치아보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다른 회사들은 보철치료비 200만원 가입을 원하면 100만원 나눠서 가입을 해야 돼요. 보존치료도 40만원 가입을 원하면 20만원 나눠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두 구자가 아니고 한 구자로 그냥 통 크기 하나만 가입하면 되니까 보험료도 저렴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험금 청구할 때도 편하기 때문에 삼성화재 덴타파트너 200만원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저 보험한테 전화 주신 분들은 앞으로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 개 중복해서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삼성화재 치아보험요 가입하고 그 다음날 AIG 라인이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메르츠화재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가입하고 나서도 사후관리 보거든요. 가입하고 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11일 정도까지는 메르츠화재 말고도 라인이나 AIG 가입하면 전화가 와요. FC한테. 그래서 우리 거 메르츠화재를 빼던가 아니면 타사 거 삭제하시는 거 해지하시라고 아니면은 FC한테 영업 정지를 시켜요. 치아보험.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전 종목, 전 상품을 이제는 판매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담당 설계사는 이제 고객한테 전화해서 우리 걸 빼던가 타사 걸 해지하세요, 처리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가입한 시점에서만 누적 체크를 하고 가입하고 나서는 뒤끝 예, 뭐 사후 관리를 안 보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해상은 평생 보고요. DB손해보험은 3-4주 정도 봐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매우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중복 가입을 해도 삼성화재가 좀 깔끔하게 뒤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복 가입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구자로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보험금 청구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타사, 특히 M사 지금 보험 청구하면 100% 조사가 나가요. 어떻게 하든 고지위반 그리고 기존의 기왕력 잡아서 보험금 안 주려고 엄청난 꼼수를 피고 있어요. 제가 7월 15일 전에는 치아보험 1순위가 메르츠화재라고 했잖아요. 왜냐? 그 전에는 1년 이후에 무조건 임플란트가 100% 보장이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르츠화재 보험료가 비싸면서도 불구하고 가입을 했었는데 가입을 하고 나서 보험 청구 지금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청구하다 보니까 다 조사가 나가고 보험 청구가 엄청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년 뒤에 100%였으니까 물론 고지사항 없고 병려사 없는 사람들은 편하게 지급이 되겠죠. 근데 5년 이내 치과치료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한두 번씩은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보험금 안 주려고. 그리고 임플란트는요 발치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M사는 발치 기준이 아니고 진단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감액하던가 면책상에 걸려서 보험금 안 주려고 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저 보험한테 전화 주면 저 진짜 그 손해상사 박살납니다. 진짜로요. 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 보험금 100% 다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치아보험 홈쇼핑이나 뭐 딴 데서 가입을 해도 되지만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홈쇼핑이든 아니면 SNS든 인터넷든 다이렉트든 보험료 제가 설계한 거랑 거의 다 비슷해요. 그 보험료가 약간 제가 높다 할지라도요 한 달에 500원 1000원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저 보험한테 보험하님한테 전화 안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한테 차례 가입해서 명분 있게 보험 청구할 때 도와달라고 말을 하세요. 제가 100% 다 도와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몇백만 원 다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영상 녹화하셔도 되고요. 녹취하셔도 돼요. 저는 보험왕 저 14년 진짜 보험 인생을 걸고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험 청구해드렸고요. 다 100% 보험금 받아들였어요. 제 옆에 손해사용사도 있고 전문 변호사도 제가 같이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다 도움을 드릴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삼성화재 치아보험. 정말 왜 이렇게 그토록 열광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꼼꼼히 준비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보다 좋은 상품 추천할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오늘 빼빼로 데이 11월 10일인데요. 빼빼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